둥글 환자를 쓰는 탄화는 철이나 납, 구리, 돌 등 다양한 재료로 구슬처럼 동그랗게 만든 발사체를 뜻합니다. 재질을 제외하면 외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구식 대포들은 하나같이 이런 모양의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그란 형태의 발사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보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 대형 화살에 이어서 대형 화약무기의 발사체인 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탄환의 식초는 13세기 중유럽 남송의 도라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라창은 자과라는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과는 재질은 불분명하지만 문헌 기록으로 볼 때 구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포는 처음 발명된 시점부터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발사체 역시 이 원형의 단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금속재 탄환 발사체는 대부분 철환과 연환이 주를 이루고 때때로 구리로 만든 탄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중 철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은 조선 내에서도 비교적 많이 산출되는 자원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거푸집에 샘물을 부어 주조하여 만들거나 일부 작은 구경의 철환들은 단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발사체였던 겁니다. 네, 여기 보시는 탄환도 철로 만든 탄환인데요. 이 크기로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큰 것은 현자총통 이상의 총통에서 사용되었던 탄환일 걸로 추정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황자총통 그 이상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철로 만든 탄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가로로 보이는 주조분할선과 그리고 주입구로 생각되는 이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주조로 제작된 탄환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철환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총통의 포신 내부를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철환은 철로 만들고 총통은 구리 합금인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철은 구리보다 더 단단합니다. 철환을 장전한 총통을 발사한다면 총통보다 더 단단한 철환이 발사 때마다 청동 포신 내부를 긁고 나가며 쉽게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철환 개통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보다 향상된 철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철 연희환입니다. 네, 수철 연희환은 수철로 주조한 탄환에 납을 씌워서 만든 포탄입니다. 융환필비에 따르면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을 위해서 수철 연희환을 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철 연희환은 같은 크기의 철환보다 무거운 납이 표면을 감싸고 있어 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표적과 충돌했을 때 좀 더 높은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납은 청동보다 무르기 때문에 철환보다 포신 내부의 마모도 덜해집니다. 부수적으로 목표물을 맞춘 뒤에 납층이 깨진다면 어느 정도 파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녹이 스는 철에 비해 산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납의 특성은 철환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지 않은 철환의 납을 씌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철 연희환이 완벽한 포탄 같지만 항상 주머니 사정을 신경 쓰던 조선은 반대로 저렴한 대안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바로 석환입니다. 네, 석환은 이름 그대로 돌을 포구에 맞춰 구형으로 깎은 뒤에 장전하여 쏘는 발사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사석포와 함께 돌포탄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철을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나 철이 비싼 지역에서는 17세기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돌로 만들 수 있었던 석환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의 격전지였던 진도 앞바다에서도 석환들이 발견됐습니다. 보고 있는 석환은 지름 87mm의 유무나무로 만든 석환입니다. 지름으로 볼 때 어쩌면 포구 내경이
105에서 93mm에 이르는 지자총통급 이상의 화포에서 사용한 석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환 만드는 법이 수철연이원보다 더 쉬웠냐 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석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단단한 돌을 골라서 대략의 형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모래를 써서 이 둥그런 형태로 갈아내는데요. 포그 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원형의 석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둥그스름하다 싶은 모양의 돌들은 언제든 정의 석환으로 차출될 수 있었습니다. 몽돌 형태의 작은 돌들은 조란환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포신에 들어갈 수 있다 싶으면 그 모양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철제의 현자총통 내부인데요. 저희가 내시경으로 현자총통 내부를 확인한 결과 약실 안쪽에서 장전된 석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의 석환이 장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꼭 원형의 석환을 사용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총통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데 반해 이 총통은 철로 만들어졌고요. 형식으로 볼 때 조선 후기로 추정됩니다. 전쟁은 많은 물자를 소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었든 일단 쏘아 날려야 했고 철과 돌, 대들보를 가리지 않고 쏘아 날렸습니다. 뿌리 깊은 포신은 바람에도 아니 흔들리니.